글쎄요, 양형 기준은요. 대법원에서 판사들한테 이 사건에 대해서 이런 종류의 사건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로 선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한테 이런 정도로 구형하라는 기준이 아니고 선고하라는 기준인데, 그런데 선고하라는 기준이면은 아무래도 검찰 구형량보단 좀 적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님들이 아 이거는 좀 이재명 대표니까 조금 봐준 측면이 많다. 원래대로라고 하면요. 이재명이 아닌 다른 사람이 피고인이었다라고 하면 검찰은 5년 구형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원은 양형 기준에 따라서 3년을 구형하고도 남을 그러한 상황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에 이 시청자들은 한번 박균택 TV라고 있어요. 민주당의 박균택 의원 있지 않습니까? 박균택 의원이 그 유튜브 채널을 갖고 있는데 그게 박균택 TV거든요. 박균택 TV 들어가면 대문에 뭐가 있냐면 이 녹취록이 들어있어요. 녹취록 그렇게 길지도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들어봤는데 30분이면 다 들어요. 그런데 설마 박균택 의원이 이걸 갖다가 짜집기 해가지고 올려놨겠습니까? 제가 다 들어보니까 어떤 식이냐면은 김진성 씨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너무 오래돼서, 왜냐하면 이게 2002년도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예. 이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2018년, 2019년도에 있었으니까 거의 뭐 한 16년, 17년 전 그러한 일이니까 김진성 씨가 아 저는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뭐 크게 저기한 기억도 잘 안 나고 사실은 안 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그렇게 기억하거든. 그다음에 나는 이렇게 기억하거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김진성 씨는 그냥 네네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김진성 씨한테 잊지도 않은 기억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내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 기억을 한번 만들어봐라. 그다음에 말로는 안 될 테니까 말로 이야기하고 금방 다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뭘 보내줍니까? 텔레그램 하냐고 물어본다고요. 카톡도 있고 문자도 있는데 왜 텔레그램을 갖다가 이야기했 겠습니까? 텔레그램이 훨씬 더 보안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재명 대표는요 핸드폰도 못 씁니까? 갤럭시 안 씁니다. 보안성이 약하다고 못 씁니까? 아이폰 쓴다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이야말로 제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위증 교사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무슨 무죄를 갖다가 기대하는지, 제가 변호사로서 많이 저희 클라이언트가 아 혹시 이거 변호사님 이거 무죄 나오지 않겠습니까?라고 이야기하면요 저는 택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김진성 씨가 자백했고 유창훈 부장판사가 소명이 됐다라고 인정을 하는데, 과연 김동연 부장판사가 무죄 판결을 갖다가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